자, 모뉴멘트. 기념비적. 여기 나와 있구나. 기념비적. 아이고. 기념비적이라는 거죠. 기념비적인 AL 들어가서 형용사네. 자, 이거는, 어유 단어인데. 자, 단어는 단어인데. 위치로 바꿨을 수 관계대명사. 단어 단어인데. come close to, 가깝다는 얘기죠. to가 에란 뜻이죠. very가 들어가서, 어디 어디에 매우 가깝다. 어디 어디에 매우, 가까운 거야. 자, 표현하는 데 가깝다는 얘기죠. 표현하다. expressing, 표현하다. 아주 베이직한, 기본적인 특성. characteristic, 특성, 특징이죠. 이집트 예술의 기본적 특징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표현하는데, 그렇다. 매우 가깝다라는 얘기죠.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before. 이전에도, 이후에도,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이전에도, 이후에도, 절대로 아니었다. 달성된 적이 없어. has 나왔어. 그죠? 달성된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요게 지금 네버가 들어갔는데, 이 부정어야, 부정어. 부정어가 지금 도치가 된 겁니다. 부정어 도치. 그래서 의문문 어순 됐어요. 동사가 나오고, 이거 색깔 좀 바꿔야겠네.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요가 나온 거죠. 도치된 거, 도치. 도치. 부정어 도치. 그래서 이거 의문문이 아닙니다. 의문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동태죠. have been PP 수동. 달성되다. 오케이. 달성되다. 수동태. 또는 뭐 성취. 달성 성취되다. 성취된 적이 없었어. 성취된 적이 없었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 fully. 완전히. 완전히 성취된 적 없어. as 나왔네? 뭐만큼? 이집트에서만큼. it was achieved. it was achieved fully in Egypt. 이집트에서 성취된 것만큼, 이집트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만큼, 성취된 적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 이슈라는 거 보겠습니다. 이슈, 이슨 바로 여기 나오는 quality of monumentality가 되겠네. 네, quality가 바로 특성이다라는 거죠. 특성. 바로 이, 이념, 이성이라는 특성. quality 특성. characteristic 특성이네. 그렇죠? 어쨌든 이집트에서 제일 많이 됐었대. 이집트에서. 여기 부정어가 있습니다. 부정어 나오고요. 그다음에 원급 문장이 나옵니다. 부정어 원급. 그럼 얘는 최상급.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집트에서 가장 많이 성취가 되었다. 라는 얘기죠. 이집트에서 가장 많이 성취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집트에서만큼 성취된 적 없었어. 이집트에서 가장 많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다, 달성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 reason for this is not the external 되겠습니다. 이유. 이유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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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에 대한 이유는 이렇게. 자, 그럼 this는 도대체 뭐냐? 뭐 이거지 뭐. 야, 이집트에서만 최고로 달성되었어.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external 외적인 사이즈 이것 때문이 아니고 거대함 때문도 아니야. 무엇에? 그들의 작품.
이런 것 때문에 이집트에서 기념일성이 달성된 건 아니야. 아울러 비록머물지라도 이집트인들이 인정을 하는 거야. 인정하건대 달성했다. 뭐를? Amazing things. 놀라운 것들을. Some. 몇몇. 아, 몇몇 놀라운 것도 달성했어. In this respect. 이렇게 해석하죠. 덩어리로. 이런 점에서. 이런 점에서, 놀라운 것들을 달성했어. 이집트 사람들이. 비록 그랬지만, 그것에 대한 이유는 이것 때문은 아니다. 아, 미안하다. 그럼 이게 아니다. 미안하다. 아, 디스. 얼도까지 봤어야 됐네. 자, 이거야. 이집트인들이 이런 점에서 놀라운 걸 달성했어. 그것에 대한 이유는 이집트인들이 놀라운 것을 달성했는데 그 이유는 외적인 크기, 나, 그들의 업적의 거대함 때문이 아니야. 다른 게 있겠네, 뭐, 그럼. 다른 게 있겠네. 많은 현대의 스트럭처, 구조물들이 있는데, 얘는 능가하는 거야. 이집트의 그것들. 이게 뭐야? 그럼 도우즈가 도대체 뭐냐? 이 도우즈는 바로 구조물이구나. 이 구조물이네. 이집트 구조물을 능가합니다. 현대적 구조물들이. In terms of 뭐뭇의 관점에서, 뭐뭇의 견지에서. 어떤 관점에서 능가하느냐? 순전히, 순수하게 물리적인 크기. 크기. 물리적 크기로만 봤을 때는 이집트보다 더 커. 현대에 만든 것들이. 아유, 그런데 말이야. 매시브니스 거대함이라는 것은 관계가 없어. 이거랑. 기념일성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이야. 핵심적인 내용 나오는 거. 버시 다음에 핵심 내용이 나오는 거야. 야, 이 거대함. 야, 방대함. 거대함이라는 것은 have nothing to do with 하, 뭐뭐와 관계가 없다. 전혀 없다. something은 이제 관계 좀 있는 거예요. 이 바로 기념일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 있네. 예를 들면, 이집트 조각이라는 것은 no bigger, 더 크진 않아. 그죠? 더큰건 아니야. 뭐보다? 사람의 손보다 크지 않아. 그 정도 크기란 얘기죠. 다시, 이집트 조각이 있어. 조각품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손보다 크지 않은 조각이야. 가로칩니다. 이걸 왜 가로치느냐? 생략된 게 있거든. 요 가로 여기서 쳐야겠네. Which is 생략된 거란 말이야. 사람의 손보다 크지 않은. 이집트 조각이라는 게 있어. 야, 근데 그 이집트 조각이란 놈은 더 기념비적이다. 뭐보다? 야, 크기도 작은데 기념비적이네. 뭐보다? That. 그런. 거대한. 아이고, 왜 이래. 거대한. 기가가 나오면 크다는 뜻입니다. 더미. 돌더미보다 더 기념적이죠. 그렇습니다. 짜라라라.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말이야. 그것은 이게 뭐야? 이 거대한 돌더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라미드 같은데? 야, 그 거대한 돌더미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이 돌더미라는 것은 구성을 하고 있는 돌더미죠. 전쟁의 기념비를 구성하는 이 돌더미. 아, 이게 뭔지 모르겠네. 피라미드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 도시에서 있었던 뭐 전쟁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가 있는데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엄청 커다란 돌더미가 있대요. 그거보다 조그마한 조각품이 더 기념적이래. 그러면 이 벗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네. 야, 그럼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기념일성하고는 관계없어. 맞잖아. 작은 게더 기념비적이잖아, 오히려. 그지? 자, 그래서 이 기념비성이라는 것은 문제는 아니야. 무엇의 문제냐? 외적인 무게의 문제가 아니고, 내적인 무게의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not, A, but, B이죠. A가 아니고 B. 야, 외적인 거 아니야. 외적인 그게 아니고 내적인 거랑 기념일성이랑 관련돼 있는 거야. 이게 핵심 내용이네. 핵심 내용이야. 핵심 내용. 이걸 뒷받침하는 게또 나오겠지 뒤에. 야, 내적 무게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럼 내적 무게에 대해서 이제 좀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게 핵심 내용이란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야, 이것은 바로 뭐냐면 특성이란 말이야. 야, 이게 특성인데 척 이집트 예술이 소유하는 거야. 소유하고 있는 거야. 야, 그 특성은 말이야. 이집트 예술이 소유하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렇게 목적어가 지금 여기로 온 겁니다. 자, 어디까지? 디그리, 정도까지. 서치, 그러한. 야, 그러한 정도까지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그런 정도까지. 어떤 정도까지 소유하고 있냐면은 Everything in it seems to be made of primeval stone. Like 뭐뭐뭐 되겠습니다. 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seems 뭐뭐처럼 보이냐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뭐뭐로 만들어진다. 아, 뭐로 만들어진 것일까? 바로 원시 시대의 돌로 만든 것처럼 보인다 라는 정도까지. 그런 특성을 지닌대. 그러니까 이집트의 예술이라는 놈은, 이집트 예술이라는 것은 이 원시 시대의 돌로 만든 것처럼, 그죠? 원시 시대 돌로 만든 것 같아. 자, 뭐처럼? 산맥처럼, mountain range, 산맥입니다. 산맥처럼. 끌어주고요. 비록 머물지라도. 그것이 겨우 몇 인치라도, across, 지름으로, 폭으로. 지름으로, 또는 폭이 몇 인치밖에 안 되지만, 또는 새겨진 겁니다. 어디에? 우주 되겠습니다. 나무죠, 나무. 나무 같은 거에 새겨졌을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야, 이거 뭐지? 크기가 작어. 야, 크기도 작어. 그다음에 나무에 새겨졌어. 뭐 나무에 새겨졌으면 별로 뭐 그렇게 뭐죠? 매시브니스 방대하고지도 않어. 그렇지만 나무에 새겨졌으면 뭐 방대하지도 않고 크기도 작어. 그럴지라도 이집트의 예술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특성이 뭐라고요? 내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내적 무게. 내적 무게. 근데 그 특성이라는 것은, 야, 이거 보니까 엄청 오래전에 만들어진, 엄청 원시대 돌로 만들어진 것 같아. 그것처럼 보이는 거야. 몇 인치 안 되는 작품인데,
원시시대 돌로 만든 것 같아. 마치 산맥처럼. 산맥은, 생각해봐. 산맥이라는 것이 오래 전에 형성됐단 말이야. 엄청나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산맥처럼 원시시대 돌로 만들어진 것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대요. 그러니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 오래됐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수고하셨습니다.